안녕하세요. 오늘은 굿프렌즈에서 볶음밥 7종을 협찬받았습니다. 저번에 굿프렌즈에서 팝콘 치킨을 협찬받았었는데 이번엔 볶음밥이라는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7종을 또 협찬받게 되었네요. 볶음밥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과연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치킨 카레 볶음밥. 치킨과 카레가 만나서 만들어진 볶음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요. 카레의 향이 솔솔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입 먹어보면 입안에서 감도는 카레의 향이 정말 좋습니다. 밥 자체의 식감도 좋고 정말 맛있는 치킨 카레 볶음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즈 불고기 볶음밥. 자연 치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일단 프라이팬 위에 볶음밥을 올렸을 때 치즈의 향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가해서 골고루 잘 익혀줄 때도 치즈의 향이 솔솔 올라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입 먹었을 때 불고기와 치즈의 맛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볶음밥이라면 매일 먹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게살 볶음밥입니다. 게살과 밥이 만나서 만들어졌다는 것 같은데 과연 게살이 얼마큼 들어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한 숟가락 떠보니 게살의 양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한번 먹기에 정말 딱 적당한 양인 것 같습니다. 한입 먹었을 때 게살의 맛도 나고 밥의 식감도 너무 좋고 정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낙지 볶음밥입니다. 낙지가 과연 들어있을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가위로 커팅해서 한번 프라이팬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부었을 때 정말 낙지가 들어있어서 살짝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보통 낙지가 정말 작게 들어있는데 굿프렌즈의 낙지 볶음밥은 낙지도 크게 들어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밥 자체가 너무 좋고 윤기가 잘잘 흘러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먹었을 때의 식감은 정말 쫀득쫀득하면서 밥 자체가 정말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환상적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새우 볶음밥입니다. 새우와 밥이 합쳐졌다는 이름인데 과연 새우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전 이렇게 오픈했을 때 새우의 양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볶음밥 제품치고 내용물이 이렇게 알차고 구성있게 들어있는 제품은 사실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굿프렌즈 제품을 협찬받고 리뷰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내용물 하나만큼은 충실하게 넣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밥과 새우를 같이 먹어보면 새우의 식감 자체가 냉동식품이지만 냉장식품처럼 식감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햄 야채 볶음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볶음밥 중에서 정말 기본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이렇게 밥을 볶았을 때도 굿프렌즈의 제품은 눌러붙거나 타지 않고 정말 맛있게 잘 익는 것 같습니다. 고소한 냄새 자체가 솔솔 올라오면서 야채와 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으로 딱 알맞춤 같은 느낌? 적당하다고 딱 느꼈습니다. 자, 이제 한입 먹어보면 딱 느껴지는 느낌이 밥 자체가 정말 맛있다, 꼬들꼬들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냉동식품의 밥이라고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었지만 굿프렌즈의 제품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한국인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김치 볶음밥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듯이 김치 볶음밥은 정말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굿프렌즈에서 만든 김치 볶음밥은 김치와 양념 그리고 밥의 조합이 정말 완벽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굿프렌즈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제품 모두 완벽하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